핀란드하고 한국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엄청 좋았죠. 작년에, 아, 아니다.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유로 3국을 순방할 때, 네. 우리 중소벤처 기업, 기업부가 핀란드 고용부랑 같이 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같은 거 네. 만든다고 하면서 MOU까지 맞습니다. 예. 이것까지 맺었었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K9 자주포를 핀란드가 48개를 사갔어요. 1200억을 팔아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는, 무기도 많이 사줬고, 네.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그, 핀란드의 진출도 도왔다는 거죠. 그만큼 맞죠. 친했다는 거예요. 자, 추가로 또 작년에 예, K9 자주포를 10문을 더 샀어요. 더 샀어. 작년에. 네. 그래서 사실은 핀란드는 표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정상회담을 꺼릴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정상회담이 예, 좀 아닌 말로 파토가 났어. 예. 이유를 아무도 얘기 안 해요. 핀란드 정부도 얘기를 안 해. 맞아. 우리나라 정부는 그 민망하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지. 그게 얘기 안 할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사를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찾아낸 게 있어요. 네. 뭐냐면은, 핀란드가 러시아에 딱 붙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러시아, 옛날 소련 때부터, 특히 1939년에, 예, 스탈린으로부터 겨울전쟁이라 해서 엄청나게, 예, 공격을 당했습니다. 예. 근데 막 수십만의 소련군이 막 들어오는데 그때 100만 대군이라고 됐었어. 예, 정확히 얘기하면 앞에 40만 뒤에 75만 뭐 이렇게 예. 됐으니까. 그런데 이 핀란드는 나라도 작고 그 인구도 35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웠냐면 왜 월남전 스키 부대라고 얘기했잖아. 여긴 진짜 스키 부대가 있거든. 네. 스키를 타고 다니면서 숲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련군을 괴롭힌 거예요. 그게 지금 올림픽 종목으로 남아있잖아. 네, 그렇죠. 스키를 타고 가면서 중간에 네. 노르딕? 노르딕 사격하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스키 부대의 그런 기본 스킬인 거야. 근데 예, 이 사람들이 너무나 용맹하고 숲으로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었대. 그리고 기동성이 스키를 타고 가니까 너무너무 빠른 거야. 못 잡아요. 소련군은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전차를 몰고 왔는데 전차를 화염병으로 그 스키 병들이 그렇죠. 투척하고 도망가는데 못 잡는 거야. 화염병이 대전차 무기잖아요. 대전차 옛날에. 그 결국은 소련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지켜내긴 했어요. 핀란드가 독립을 지켜내긴 했는데 이런 전쟁이 사실은 약소국에게 굉장히 부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냉전 내내 핀란드는 소련과의 마찰을 극도로 피하면서 서방과의 거리를 두고 대략적으로 소위 중립외교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지켜왔어요.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침공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14년에 그 발칸반도는 이미 먹혔단 말이에요, 러시아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2014년에 그 발칸반도가 크림반도다.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거 보면서 특별 대응팀을 만들고 준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 우리 저 K9 자주포 사가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K9 자주포가 그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접경 지역에 다 배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핀란드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나토에서 한다라는 것이 급작스럽게 준비된 게 아니죠.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몇 개월 전에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고 몇 개월 전부터 되었는데 이게 왜 중간에 빠그라졌냐 했을 때 저는 교황의 이 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말이죠? 마드리드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전체 회의. 전체 화면으로 보이세요. 예. 아! 이거죠. 마드리드.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 평화 구상이 나토의 2022 신전략 개념과 만나는 지점이다. 어렵죠. 이 말을 그냥 들으면은 이 공포를 전달을 못해.
이거 진짜 공포 영화의 대사야. 이거를 한국 대통령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절대로. 자, 제가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예. 인도 태평양 전략이 뭡니까? 자,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이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나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었지 중국이지. 중국을 중심으로 태평양 쪽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린다는 개념의 예, 군사 전략이에요. 그렇죠. 인도 태평양 전략은 그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아예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저쪽 그 신냉전 체제로 묶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나토의 2022 신전략 개념은 뭡니까? 더 이상 우크라이나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국이 러시아를 신냉전 체제로 밀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즉 다시 얘기하면 2022 신전략 개념과 인도 태평양 전략은 예전처럼 신냉전으로 들어가겠다는 미국의 군사 전략입니다. 근데 미국도 얘기 안 해요. 나토도 얘기 안 해요. 아무 데도 얘기 안 해요. 근데 다 알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응? 네. 말 안 해요. 왜? 말하면은 말하는 순간 전쟁 선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네. 거야. 전쟁 선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도 빤히 알면서 아이 뭐 그래 그러면 쑥 도와주고 아 뭐 그래 그러면 쑥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지들이 신냉전으로 몰고 가서 러시아를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한국에서는 옵저버 대통령이 여긴 그런 거야 하고 나타났어. 네. 필리핀은 예, 핀란드 입장에서는 핀란드는 뭐 러시아랑 저런 새끼 하나 있어 이런 거지 이제. 러시아랑 부딪히고 싶지 않거든. 근데 대비는 하고 있단 말이야. 홍준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근데 이런 얘기를 정상회담 하는 상대국이 먼저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떡해? 상대의 입지를 완전히 좁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지금 나토에 가입을 할 때 터키가 반대하고 이러면서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나토에 가입을 한다는 건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해서 러시아의 위협을 막으려고 하지만 예. 그렇지만 핀란드는 절대로 나토의 기지가 오는 거 반대하고 핵무기 오는 것도 반대하고. 왜 그러냐면 전략적 요충지로서 핀란드의 국경이 러시아를 타격하기 너무 좋잖아. 이런 데다 사드 배치하면 완전히 대빵이잖아. 예. 그런데 안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러시아가 집중 타격을 하니까 전쟁이 거기서 벌어지잖아. 그걸 막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 나라한테 우리 만나면서 아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싸우게 되는데 우리 한번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가 싸우게 되는데 우리 한번 어떻게 도와줄까요? 우리가 뭔 어떤 무기 드릴까? 이러고 있는 거거든. 예. 그러면 이게 핀란드 총리나 핀란드 대통령 입장에서 만나고 싶겠습니까?